전체 77만 9,241명의 인구 중에서 성인 90% 이상 코로나 백신 1회 접종을 마친 나라, 그리고 현재까지 1,468명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했고요. 사망은 단 한 명. 이곳은 바로 부탄입니다. 국민소득 3,000달러인 이 나라가 어떻게 이런 게 가능했을까요? 쇄국 정책을 고수하는 부탄의 독재왕이라는 설이 맞을까요? 아니면 다른 진실이 숨어 있는 걸까요? 오늘은 놀랍고도 경이로운 이 나라, 부탄을 이끌고 있는 왕, 지금의 케사르 남길 왕축후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부탄 하면 히말라야 대자연이 펼쳐진 그 지구의 마지막 샹그릴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것도 절대 쉽지 않죠. 자, 부탄에 대해서 잠시 아주 짧게 얘기하자면요. 부탄은 1970년까지 외부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전이 1999년에 들어갔고요. 인터넷은 2000년부터 가능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개인 자유배낭 여행을 할 수 없고요. 이 지정한 여행사의 가이드를 꼭 동반해야 합니다. 1년에 미리 예약한 그 제한된 수의 관광객들만 받고요. 그리고 하루 200에서 250달러씩의 체류비를 내야 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004년부터는 세계에서 유일한 금융국가이자 남자들의 그 복장 규제가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외부와 철저한 단절, 통제가 느껴져서 어떤 일각에서는 북한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몇 년 전 유럽의 신경제재단에서 발표한 국민 행복지수에서 부탄이 1위를 차지해서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부탄을 모르던 사람들도 이것 때문에 부탄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요. 부탄 정부에서 국민들한테 제공하는 것은 정말 파격적입니다. 국내 의료비는 물론이고요. 해외 치료비까지 무료인 의료정책, 해외유학, 창업 이런 지원에 이르는 교육도 무료입니다. 그럼 세금이 얼마가 되냐고요? 세금은 10%입니다. 그런데 10%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복지를 펼 수 있을지가 저도 사실 궁금했었는데요. 부탄은 국토의 해발 편차가 아주 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력발전 에너지를 수출을 하고요. 여기에서 엄청난 지원을 확보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히말라야 만년설 절경과 이 신비로운 불교사원 덕분에 해마다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985년 이후부터는 매년 6%에서 7%의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요, 세금보다 더 많은 복지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행복한 거죠. 그리고 사실 부탄에는 아주 특별한 지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국민 총행복지수라고 하는데요. 1972년 17의 나이에 왕위에 오른 아주 어린 왕, 그러니까 사실 지금 왕의 아버지입니다. 이 대관식에서 이 어린 왕은 국민 총생산이 아닌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중심에 놓고 나라를 통치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자, 이 왕이 도입한 GNH, 그러니까 Gross National Happiness, 국민 총행복 개념인데요. 우리는 국민 총생산을 그 가치지수로 보고 있는데 이 국민 총생산의 개념을 과감히 탈피하고 국민의 행복지수를 국가의 핵심 가치로 하는 지수 개념입니다. 이 국민 총행복지수는 2011년에 UN에서 부탄이 도입한 이 총회 결의안에 68개 회원국의 지원을 받아서 만장일치로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이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자연 생태계의 보존을 필수라고 여겨서요. 옆 나라 인도가 나무를 좀 팔라 이렇게 외원을 해도 팔지 않았고요. 국토의 60%는 산림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요. 헌법에 명시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정체성 역시 이 행복의 필수 조건이라 여겨서 공공장소에서의 전통 복장을 의무화했고요. 모든 건축물을 이 전통에 기반해서 짓도록 규제하기도 합니다. 자, 아버지가 만든 이런 기반을 가지고 2006년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한 지금의 케사르 남길 왕추크가 26살의 나이로 왕위에 오르면서 부탄은 세계화하기 시작합니다. 왕축후왕은 부탄의 민주화를 위해서 헌법을 가다듬었고요. 입헌군주제를 도입합니다. 2008년 절대군주제에서 입헌군주제로 개혁을 한 건데요. 이는 스스로 절대 권력을 내려놓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동성애금지법을 폐기하기도 하죠. 정말 파격적이었습니다. 또한 부탄에는 키두라는 왕의 의무가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그 국민청원 제도가 있듯이 이 국민청원 제도에 답변하는 대통령의 의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왕추쿠왕은 이 키두를 통해서 국민들의 불편함과 호소를 직접 듣고 있습니다. 땅이 없거나 적은 농민은 토지를 나눠줄 것을 청원할 수 있고요. 왕은 이들한테 토지를 줘야 하고요.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한테 연간 그 일정 금액의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독거운 노인들에게도 필요한 생활비를 지급하기도 하죠. 왕추쿠왕은 이 키두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직접 전국 투어를 한다고 합니다. 자, 2007년 2월 인도와의 우호 조약을 수정을 해서 다시 조약을 체결하는데요. 이 수정된 우호 조약으로 왕은 인도와 중국으로부터 부탄의 안정과 외교를 더욱 확고히 합니다. 이 부탄은 인도와 중국 사이에 껴있기 때문에 매번 불안한 게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부탄에 대한 아주 짤막한 설명이었고요. 지금부터 세계를 위협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부탄 왕후의 감동 실화 리더십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인도와의 우호 조약 이후로 부탄과 인도는 서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돼서요. 이번 코로나 백신을 구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최대 생산국인 인도로부터 80만 도스의 백신을 무료로 받게 된 겁니다. 그간 쌓아온 인도와의 그 우호적인 관계와 아주 뛰어난 외교가 국민 총행복지수를 위해서 그 빛을 발하기 시작한 거죠. 백신을 받았던 올 초 1월에 곧바로 접종을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부탄의 불교 승려들이요. 별자리를 운운하면서 3월 말부터 원숭이 해에 태어난 여성 먼저 백신을 받아야 한다라는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접종 시작일을 3월 27일로 미루게 되는데요. 이 기사가 한국에 나왔을 때 무슨 이런 난국에 그리고 21세기에 승려들의 그 별자리 미신 따위를 믿냐라는 기사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사실 여기에는요. 부탄 왕의 탁월한 관리 통제 능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부탄의 국교는 불교고요. 불교에 대한 신앙이 아주 강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왕이라 해도요. 불교 승려들의 조언을 무시할 수가 없는 일인데요. 왜냐하면 부탄 국민들한테는 승려들의 말이 거의 그 신의 계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독실한 불교 국가에서 승려들이 조언한 시기를 선택한 건 그 국민들의 그 백신에 대한 믿음을 아주 확고히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다리는 2개월 동안 왕추쿠왕은 평화의 수호자들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을 커버하는 백신 접종 지원단과 그 시스템을 꾸립니다. 이는 승려들이 이야기했던 그 3월 말이 되자마자 전국적으로 그 접종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였는데요. 실제로 지원단은 전국에 1200개소의 백신 접종 스테이션을 설치했고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와서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산악이 워낙 험악한 이 부탄 지역, 이런 지역은 헬기로 백신을 수송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맞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백신 센터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주말에 또 문을 열었고요. 노인과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트레킹 전문 지원단이 각 가정을 방문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백신의 보관과 운반이 절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어려운 실행에 대한 철저한 준비 기간이 없었다면 백신에 대한 전 국민 신뢰와 협조는 불가능할 수 있었죠. 이 영민한 전략과 민첩한 실행을 이끈 왕의 엄청난 리더십과 강력한 추진력 그리고 이를 신뢰한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백신 접종 3주 만에 성인 인구의 93% 그리고 전체 인구의 63%가 백신 접종을 하게 된 겁니다. 또한 이 백신 난국에 탁월한 외교를 통해서 지난 5월 26일 화이자 5,850도스를 코백스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화이자는요, 청소년 대상 백신으로 안정성을 인정받은 백신이라서 16세에서 18세의 부탄 청소년들한테 들어갈 것이라고 밝혀졌는데요. 자, 이런 노력과 함께 방역에 대한 철저한 프로토콜 또한 지키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부탄 국민들은 3주간의 격리를 실시하고요.
2주도 어려운데 3주간의 격리를 실시합니다. 자, 그리고 전국을 돌면서 나라 돌보기에 바쁜 이 왕추코 왕 또한 인도와 가까운 그 남부 지역을 다녀왔을 때 일주일간의 자가 격리를 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보면 국민 총소득 3,000달러밖에 안 되는 이 작은 나라의 국민 총 행복지수가 왜 높은지 알 것 같습니다. 올해 41살이 된 지금의 케사르 남길 왕추쿠왕. 부탄에서는 왕추쿠왕을 용왕, 즉 드래곤킹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젊은 왕은 국민에 대한 사랑 못지않게 영왕에 대한 사랑 또한 대단하다고 알려졌습니다. 정말 동화 속에서나 나올 것 같은 이 국왕 부부의 찐 러브스토리 다음 방송에서 공개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오늘 방송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